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4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들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을 초기의 예언자죠. 예언자로 위임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려운 명령이 있어도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390일 좌편. 또 그게 끝나니까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전부 깎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당신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수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선지자 네가 한번 보여서 이와 같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그대로 따라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제 지금부터 벙어리가 되라 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책망자가 되지 못, 이제는 책망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라 이제. 그리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구르면서 막 그렇게 그런 짓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가지고 전부 이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곤란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선지자는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에요. 선포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해서 빨리 돌아서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도 했던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며 첫째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니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참든지 못 참든지 말함으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그러다 보면 찔레, 가시, 정갈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을 무서워하거나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리설교 구령하는데 거리설교 구령하는 그리스도인과 유사하죠. 예.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고 얘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고 얘기죠. 즉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 반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배교와 반역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복음과 진리를 알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는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시대 교회들에 대한 잘못된 것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미국에서 들어왔죠.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로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입국해서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고등학, 중고등학교죠. 그리고 이화여고, 이화대학을 설립했고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 부친이 거기 정동제일교회 장로를 하셨고 저도 거기서 잘못된 유아세례를 받았고 결혼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운데 배제고등학교와 또 누나는 이화여고를 이렇게 다 들어가 부친이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를 우리나라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경신학당,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후에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안동교회, 묘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한 저도 경신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어요. 저 바로 위에 형과 함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묘동교회에 출석하게 됐죠. 거기에서 세운 그런 교회.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거듭난 사실이 없었어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고아원, 학교,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사회복지와 사회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도 중국의 한자어로 된 변개된 로마 카톨릭 계통의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믿음은 자연히 어때요? 인간의 종교성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종교성. 일반 이교도들이 그 종교성으로 그 종교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을 본받아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 풍조를 따른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을 잘하는 교회로 모두가 변모되어버렸어요. 성경 교리를 왜곡하여서 사람의 습성과 전통에 맞게 교회가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암송하는 것과 같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말하지 말라.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우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주기도문 어디? 주기도문.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리상 대환란 왕, 때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일용한 적그리스도의 표를 못 받으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 숨어있는 셀라페트라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왕국이 임하옵시며 천년왕국이 빨리 오시라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행위 구원이 있는 믿음과 행위가 포함된 대활란 교리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죠. 이건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막 암송하도록 하고 한다고 얘기죠. 사도신경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죠. 죽은 자하고 성도들, 죽은 성도와 교제한다는 것이죠. 이건 이 마귀들이 하는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폰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유대인들이 폰티오 빌라도에게 막 밀어가지고 말이죠. 데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인데 잘못돼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다녀오신 사실도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 형틀이라고 그랬죠. 그럼 빨간 십자가 쫙 교회 야간에 가면 말이죠.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쭉 교회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거기 달고 있는데 레드크로스가 뭐예요? 적십자 아닙니까? 병원을 뜻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거기에 교회에게 달도록 십자가에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음에 새겨야 할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 로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기의자에 고문당해서 죽으셨으면 전기의자를 여기다 달아놓고 믿겠냐고. 목에다 전기의자 달고 돌아다니고 귀걸이 차에다가 전기의자 달고 돌아다니고요. 그 안에 어린이들 조용히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무천년 후천년주의가 팽배하죠. 이거는 뭐예요? 화합 통합.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이 통합하자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그러한 교리들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다.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것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 방법을 동원하죠. 각종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면서 인기몰이 스타식의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좋은 교회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세대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대주의를 배격함으로 구원은 모두가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언약신약. 모든 시대의 구원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죠. 교단을 구성해가지고,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있는 게 무슨 정확한 그러한 교회고 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단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러한 교리들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년 성령대회, 그 다음에 축복대 성회, 총동원 주일, 성시와 대회, 부활절 연합예배, 국가조찬 기도회, 남북통일 기원대회, 특별금식기도회 이러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활동과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그것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얘기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잘못된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변개해 놓은 성경을 사용함으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변개된 성경에 관해서는 이미 자세히 이렇게 성경 공부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여튼 3만 6천 군데나 틀린 그러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바른 계열의 그러한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함으로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첫날 다른 이런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은 헛된, 잘못된,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금 탁 지적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십자가 숭배하고 묵주 그리고 교황 교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가운드를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용자님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과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른 것이라. 뭐 먹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어떻게 행동하라, 이런 것들 전부 사람들의 계명과 교리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 없느니라. 거룩한 것 같고 아주 겸손하고 금욕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헛일이라고 해서 뭐 일반 교회에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우리 교회가 계속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 같으니까 자 순번호 장사 리레이 금식 리레이 금식이 어디 있어요? 리레이 금식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장로교 다닐 때 당신이 어제 금식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금식하겠고 다음 당신이 하세요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금식한다는 거죠. 리레이 금식 그리고 작정 기도 자기가 작정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나요? 지금부터 열흘간 작정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어디에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합시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나타날게 이렇게 하시나요?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뭐예요? 바로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이죠. 없음이란 구절이 없어요. 전혀. 종교개혁 성경이에요. 이거는.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 성경이라고 얘기죠. 영국과 미국을 부흥시킨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성경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사용한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그러한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세상 책들하고 다 비교해도 최고 많이 팔려요. 약 근 한 10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얘기죠. 그리고 미국을 세운 성경이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시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하는 성경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죠. 노예를 해방시킨 그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그러한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이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것이 에브라함 링컨은. 그 시내에서 가게를 했는데 파산하고 빚을 져가지고 15년 동안 그 빚을 갚는데 15년 걸렸어요. 그가 가진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했죠, 나중에. 그는 첫째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이 둘이나 연이어서 죽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 참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가 57세에 죽기까지 그의 성경 지식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는 정치가보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통령이면서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 잘 아시죠? 한 2분간 했죠. 2분간인데 그 연설이 인류사의 명연설로 남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자유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명연설을 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의 자유국가라는 얘기죠. 링컨의 16대 대통령 취임 연설 또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직면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강성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한 것이죠. 그는 결국 성경 한 권으로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노예해방과 미국 통합을 이뤄낸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 한 권은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줬던 것이에요. 링컨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는 대통령이 되고도 계속 집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국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킹제임 성경이라고 그는 얘기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칼빈주의 영향을 받는 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칼빈주의 영향을 받는 교인. 많은 교회에서 존 칼빈을 존경합니다. 저도 장로교 다닐 때 그랬었고요. 기독교 강어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걸. 그러나 존 칼빈은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은 철학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그렇게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예정서를 얘기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정이 되고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정됐다는 그러한 말, 택함 받았다는 그 말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강권에 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이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선택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어땠어요? 신구약 모두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성경을 말이죠. 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없애버린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죠.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이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환난 때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을 받는 대환난 때. 그러니까 이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버리잖아요. 전천년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환난 전에 우리는 휴고돼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가장 목적이 유대인을 돌아서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그렇게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죠. 이 사람 말을 타고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근데 왜 지금 감리교는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러죠.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진리를 배격하는 교단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교단 교리.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런 전부 자기 교리를 만들어 인간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사주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입니다. 한국은 어때? 옛날로부터 참 그 정성을 드리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군대단 그 포졸들 포졸로 가서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군대간 최근에 그럼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발 건강하게 잘 돌아오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말이죠.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이 돼 가지고 선행과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무료로 공짜로 준 그 구원을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샤머니즘 유불선에 의한 기복 신앙들이 판을 치게 돼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통성기도, 축도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맹맹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 마귀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유대인들과 또 초대 교회 때 과도기 때 이때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던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했던 그러한 그 은사를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다른 데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할 걸 그리스도인에게 즉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많은 오해를 낳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표적을 행하도록 이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한 것이에요. 은사들은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또 과도기 교회 시대의 과도기에 주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한시적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것을 목사들이 붙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또 거기에 모이는 것이 더 많이 모이죠. 그런 거라면 사도 바울이 끝날 때쯤에서 이런 은사들은 없어져 버렸죠.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트리포모는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쯤 자기 제자들의 병도 못 고쳤다. 왜? 은사를 이제 걷어가기 시작하신 것이 끝나. 너희는 이제 다 너희 할 일을 했다. 이제부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치유 사역은, 그 표적 사역은 끝나버렸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느라고 십자가를 말이죠. 드라큘라 영화를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로 무슨 악귀를 쫓는
그러한 무당들의 그러한 행태와 같이 이교도들 행태 같이 그것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또 귀신들을 쫓는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잡귀 쫓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걸 기독교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특이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게 먹히더라고 얘기죠. 왜냐? 과거부터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들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니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다고 마귀가 홀딱 도망가냐 그 얘기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미카엘도 모세의 몸을 이제 하늘로 모세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데려와야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타나고 대환란 때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야 모세 시체 몸을 갖고 올라와라. 근데 마귀가 방해하는데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로 한다고 마귀가 쫓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사람을 희롱하는 거죠. 마귀가. 방언 어떠세요? 방언은 외국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외국어를 많이 했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유의 언어로 거기서 제자들이 막 배우지도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막 그냥 외국어를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방언을 금하라. 차라리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예언. 그냥 막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라 그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방언은 중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하고 다 해요. 신부도 방언하고 수녀도 방언하고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언 외국어 말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거 세상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는 수단으로 야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데 여기를 특별한 데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복받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은 뭐 CCM이라든지 무슨 복음성과 전자악기를 통해서 강렬한 락사운드의 보컬팀의 그 음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춤추면서 그 짓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죠. 마치 적극적인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넷째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식 기독교가 만연한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한국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일들 성경에 없는 사람의 교리와 전통을 교회에서 가리켜 이런 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서 돌아서야 된다. 교회들은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있었는데 이는 AD 약 155년경에 그가 순교할 때 그러한 일이에요. 그는 그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뒤에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믿고 있는 그 교를 배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겠는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작더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화형을 하는 그러한 형리에게 외쳤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대들은 한 시간가량 사고로 불사르고 없어질 그러한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해서 앞으로 장차 영원 무궁한 불의 심판으로 갈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못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환영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겠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습성이 계속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애가들과 애곡과 그리고 화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징책을 받는다고 그런 걸로 가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전통이나 그 습관대로 우상을 섬겼을 때 많은 징책이 온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비와 은총과 복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성경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통과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말씀 내용에 관한 정확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어디론가 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인가 그것을 발설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주고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늘 본문과 같이 듣거나 말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죠. 길모퉁이, 버스 정류장, 공원, 대학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주님께서 어때요? 앞으로 큰 백보좌 심판에서 이 사실을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전한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들을 왜 받지 않았느냐? 내가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큰 백보전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있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은사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또 은사를 주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해서 골고루 은사를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상을 쌓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파수꾼의 일을 여러분들은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저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됨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러한 목적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지 않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그러한 지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